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건 세팅의 마지막. 이제 바늘 묶기. 바늘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는 보일구레라는 바늘이에요. 보일구레. 네. 낚시하려면 일본어도 또 해야 됩니다. 구레가 일반 뱅에돔을 구레라고 해요. 뱅에돔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 회유성 어종이에요. 그 다음에 입큰 뱅에돔이라고 또 있어요. 종류가 달라요. 세 종류인데 보일이 물에서 이렇게 노는 걸 보일이란다고 해요. 보일링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떠서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뱅에는 밑밥을 주면 보일링을 해요. 그래서 밑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밑밥을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모이지 않고 모인 애들 하나하나 잡아내는 게 이 뱅에돔 낚시인데 밑밥이 없이는 얘를 모이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잘 필 수 있어요. 딴 사람 밑밥을 치니까 나한테도 흘러가겠지. 근데 아무도 없는 갯바에서 혼자 새우로 낚시를 잡겠다 그러면 진짜 뭐 어디 해수욕장에서 무슨 금반지 하나 잡겠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미끼를 우유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늘의 종류가 뱅에돔도 한 40개, 50개가 돼요. 근데 잘 먹을 때가 있어요. 그 바늘이 그 조류에. 그래서 다른 건 볼 건 없고 비중, 뭐 중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일본 바늘들은 써 있죠. 여기. 예. 우리나라 건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바늘의 무게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얇기라든 구경이라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늘은 1,000원이거든요. 얘네들은 4,000원. 근데 이 바늘 쓰는 이유가 잘 잡히니까 우리나라 바늘 잘 안 나와. 꼭 우리나라 바늘이 안 나온다기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 이런 바늘들은 도대체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 물건이라. 그러면 얘는 보일구레잖아요. 보일구레는 구레가 떴을 때 쓰는 바늘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사야 돼요. 다른 저기 저 위에 있는 게 다 뱅에 바늘이에요. 저 맨 위에 한 칸이 다 삥 들어서. 근데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조류가 센 섬에서 간다. 그러면 얘를 가라앉혀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막 파도가 펑 뭉치면 이런 바늘 쓰면 붕 떠요. 바늘 자체가 가벼우니까. 새우도 뜨고. 그럴 때는 자중이 아주 두꺼운, 자중이 무거운 바늘을 써주면 돼요. 그럼 얘가 가라앉죠. 그리고 얘도 무게가 있는 스토퍼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써주면 얘도 조금 침력이 있으니까 얘도 좀 가라앉아요.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거죠. 막 고기는 밑에서 바글바글 놀고 있는데 파도 때문에 위에서 내 새우가 계속 놀고 있으면 하나도 못 잡는 거고 본인들은 고등어나 이런 종류들은 그냥 전층을 다 훑어요. 그러니까 고등어들은 우리가 낚시하기 정말 힘들어요. 전층을 다 훑어요. 위에서 다리까지. 보통 잡어들은 위에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잡어축만 밑밥으로 이렇게 꼬셔서 잡어를 이쪽 끌어모아서 눈속임을 해서 내 거 멀리 던져놓고 다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데 이 고등어는 참 속이기가 힘든 게 어디든 다 쑤시고 돌아다녀요. 그냥 사방팔방. 그래서 고등어 쓸 적에는 우리가 피하는 방법이 그 경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처럼 만들어요. 손톱만하게 동그랗게 뭉치는 거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새우를 안 써요. 그러면 고등어는 새우는 확 달려드는데 그럼 환은 조금 덜 당겨들어요. 대신에 뱅에돔도 새우를 확 빨아들이기가 쉽지 이 알약 같은 건 빨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 대신 예, 근데 그 향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경단도 우리가 막 만들어. 새우를도 갈고 막 싹 갈아가지고 그걸로 하면 아주 경단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잡어 분리하는 게 되게 숙제예요. 요즘에 수온이 오르니까 이 잡고기들이 많아요. 뭐 자리, 멸치 지금처럼 그럴 땐 좀 피곤하죠. 자, 이제 바늘. 일단 바늘을 선택을 하고 묶는 건데 바늘은 여기 호수가 높을수록 커져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바늘의 그 모델에 따라서 2치로, 보일굴의 7호 바늘의 크기랑 단굴의 뭐 짧은 해도 위에 놓은 다 뱅에돔 바늘이잖아요. 그거랑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바늘을 먼저 선택하고 바늘은 어쨌든 이 호수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호수에 따라서 크게 정해진 게 아니라 모델에 따라서 같은 7호인데도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바늘 묶는 게 제일 어려운데 바늘 묶기 결속기라는 것도 팔아요. 네, 바늘 묶는 결속기. 그 정도로 이제 어렵기도 해요. 근데 또 배워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늘은 보통 두 가지 많이 해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매듭이 있고 그냥 우리 육지에서 붕어 잡을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 여기다 잡고 뱅글뱅글뱅글 돌려서 이 구멍으로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측 돌리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이게 보통 어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되게 편해요. 자, 보세요. 보통 낚싯대가 있으면 낚싯대를 쭉 펴면 이게 텐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긴장감이. 그래서 항상 뭐든 매듭을 할 적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출렁출렁거리는 여기서 이렇게 바늘 묶으려면 힘들고 뭘 하나 이렇게 의지를 해주면 좋아요. 자, 처음에 줄을 대고 그 위에 바늘을 올려요.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이 줄이 되게 길이가 중요해요. 이게 너무 짧아도 묶기 힘들고 항상 모든 매듭이 적절해야 돼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됐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냥. 아주 편하죠? 그죠? 자, 네 번, 몇 번 묶냐면, 보통, 8번에서 12번 사이를 묶는데, 너무 많이 묶는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한 9번 정도 묶었는데, 이렇게 잡고, 힘으로 살짝 이렇게 잡았죠? 그럼 구멍 나오죠? 네. 거기다 요거를 반드시 아래에서 누르둬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묶는 사람도 있어요.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잡은 거 있지 말고 쭉 당겨요. 이렇게. 됐죠? 당겨볼게요. 그럼 매듭이 어떻게 되나 봐봐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반드시 이게 바늘 귀라고 하거든요. 이제 안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늘 귀라고 해요. 바늘이 꺾여진 부분.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잘못 묶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성을 보고. 만약에 이렇게 뒤로 가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랜딩한다고 이제 고기랑 힘겨루기 할 때 여기서 또 끊어져요, 바로 날카로운. 그러니까 반드시 위로 묶어야 돼 이렇게 여기 타게. 그러면 이렇게 위로 당겨줘야겠죠 이렇게. 됐죠, 당겨졌죠. 그리고 나머지 줄을 코셉이라고 해서 집게 있잖아요. 낚시 집게 바늘 빼는 거. 그걸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당기기도 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막상 묶으면 좀 잘 안 돼요. 뭐가 기술이냐면 이게 묶었을 때. 줄에서 이렇게 일자로 쫙 펴지는 게 기술이에요. 본인들이 아마 묶으면 여기가 다 꾸불꾸불해질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이게 꾸불꾸불해지면 대본에 새우도 부자연스럽고 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꺾어지면 거기에 굴절이 생겨가지고 이 줄이 잘 보인대요. 매끄러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꺾이잖아. 그럼 물고기들이 봤을 적에는 이게 꺾이는 면에서 그래서 이제 목줄을 알아챈다고 하니까 기술은 이렇게 매끄럽게. 자, 이게 끝. 됐죠? 어쨌든 오늘은 기본적인 뱅에돔 제로 지체비를 한번 했습니다.